근대 인류의 큰 스승이신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봉서경보 존자님을 추모하며 올립니다. 존자님이시여, 지금도 저희들은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에 일봉선원 법왕청 수석궁에서 원적에 드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전 세계 불구도인과 대한민국 1천만 불자가 비탄에 빠져 흘린 눈물은 1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됩니다. 돌이켜 본 건데 존자님께서는 조국의 영원인 평화통일 기원하며 중국 고아산과 백마산의 평화통일 시위를 건립하고 미처 여독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 제자들의 강국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미국 포교에 나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열반에 드시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를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스럽고 죄송스러운 못난 제자는 비통함에 통안에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일평생을 오로지 국제포교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존자님의 숭고한 전신은 진정 이 시대의 선지식이요 불자제들의 참스성으로 7천여문도 제자들의 가슴에 남아 영원히 기억되어 전송될 것입니다. 존자님이셔, 존자께서는 자유로운 미소로 때로는 엄중함으로 오만과 방지함을 경계하라 하시며 제자들을 지도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입증이 가까워지자 세계 일화 즉 한 송이 꽃을 피워내라 라고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선필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존자님의 추상 같은 유언을 망각하고 제자들은 천국으로 흩어져 하가 상상의 도리를 저버리고 존자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조 19지기를 봉행하면서 저희 종도 제자들은 존자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아로새겨 종도 서로 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여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교종단을 마석 위에 우뚝 세워나가겠습니다. 존자님께서도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저희 종도들이 무명에서 벗어나 무상정각의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존자님이시여, 마지막으로 발언하옵나니 이 땅에는 중동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자님이시여, 오늘 존자님의 원적 10주기를 추모 하나님 법석에서 인연으로 법력을 낮추시어 이 땅에서 모든 낙제를 물리시어 온 국민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농부들의 입가에 밝은 미소를 주시어 불자들의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부부 살펴 주시옵소서. 존자님의 영전에 참회의 향을 올리면서 미만 추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성교종 자비실천 승가의 수도와 만장 강명심 최혜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도사에